네, 다섯 가지 종목의 하락률을 보고 왔습니다. A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감자 결정으로 인해서 현재에도 25%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고 세 가지 종목 추려가지고 왜 하락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과장님께서 선정하신 종목 첫 번째 종목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호전시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일단 호전시럽을 준비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3.9% 정도밖에 하락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오늘 이 종목을 제가 좀 셀렉을 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오늘 실적 발표 기일입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 기일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오늘 크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실적에 대해서 정말 적자 전환이 되었거나 아니면 실제로 너무 안 좋게 나왔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이슈가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은 기업들이라서 네. 그런 종목들은 제가 일단 패스를 좀 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좋은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고르다 보니까 3%대에 하락하고 있는 호전시럽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전시럽 바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은 지금 의류 위탁 생산 사업, OEM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주요 고객사가 언더아머와 노스페이스, 그리고 룰루레몬과 에슬레타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이제 실적에 따라서 호전시럽의 실적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탄탄한 기업들이 고객사로 있다 보니까 호전시럽의 실적도 되게 탄탄하게 이제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바로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지금 3.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실적기일이라서 실적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호전시럽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70억 수준이 나왔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40% 이상의 성장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인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길 네. 그 실적이라는 게 결국 너무 좋아도 오르지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안 좋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호전시럽은 바닥권 6,600원에서부터 지금 8,600원까지 계속해서 성장이 나왔거든요.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분명히 이러한 3분기 성수기 시즌에 대한 실적을 반영을 한 것이다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 안에 있는 투자자분들은 이 지금 성수기가 지나가는 과정에 돌입을 했고 3분기 예상했던 실적이 나왔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수기 시즌이 지나가면서 이제 4분기, 1분기, 2분기는 3분기보다 현저히 실적이 낮은 수준으로 나올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OEM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동종업계들은 이제 투자 포인트가 좀 떨어지는 상황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익 매물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3분기 때 영업이익이 270억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이 높았었던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에슬레타나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서 달러를 받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영업이익을 만들어 놓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환율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흐름들이 지금 호전시럽의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호전시럽을 볼 때 다음 이제 우리가 투자할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되면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시가총액이 821억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OEM 사업에서 네, OEM 사업에서 되게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네. 15% 정도 수준에서 거의 세 번째 대장으로 좀 자리매김을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존 고객사들이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된 성장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에슬레타와 룰루레몬 같은 경우도 21년도와 22년도에 신규 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네.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물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호전시럽은 지금 성수기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4분기든 1분기든 2분기든 환율 영향도 아직까지는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비수기 시즌에서도의 실적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을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대략 340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8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네. 보시기만 하면은 4분기까지 한 400억에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좀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 대비 뭐 두 배 수준, 영업이익의 두 배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된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지금 실적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된 매력으로 이 종목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전시럽을 좀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전시럽 뭐 7거래일 만에 지금 하락으로 전환했는데 역시 실적 발표 차익 매도 물량 출회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긍정적인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있는데 네네. 가격 전략 좀 어떻게 잡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는 네. 당연히 현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9천 원 정도만 보시고 손절가는 네. 7천 원에서는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류 OEM 기업 호전 실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차익매도 물량이 나온 거고 지금 접근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Y라는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영업무역입니다. 앞서 호전실업과 비슷한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투자 포인트도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투자 포인트는 상당히 비슷한 기업이고요. 아무래도 네. OEM 사업 그 호전실업은 세 번째 상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업무역은 사실 지금 거의 1등 수준에서 그쵸. 움직이고 있는 대장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에 호전실업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포인트는 어느 정도 영업무역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영업무역의 주가 포인트 자체도 네. 아무래도 대장이다 보니까 지금 전고점 부분까지 한번 치고 올라왔었던 수준이거든요. 확실히 주가 움직임 에서 보면은 우리가 영업무역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OEM 의류 위탁생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안에 우리가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건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 제품이나 이런 스포츠 의류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네. 기능성 의류 관련된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OEM 사업부 안에서도 이제 뭐 한세실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패션 브랜드의 OEM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능성, 아웃도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적인 방어적인 성격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이제 지누스라는 침대 매트리스 회사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월마트가 재고가 쌓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재고 발주량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패션 쪽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미국 쪽에서 재고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소매 판매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제 영업무역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기능성 의류고 여기서 아웃도어 관련된 계속해서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들을 좀 취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무역은 마찬가지 포인트지만 계속해서 경기적인 방어적인 포인트로 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OEM 사업부가 어느 정도 비수기로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영업무역만큼은 계속해서 성수기 수준은 아니겠지만 적당한 수준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종고점 돌파까지도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안내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스카시라는 자전거 사업부도 있는데 이 사업부가 지금 매출이 성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대략 20% 정도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어졌을 때 영업무역의 4분기 실적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 이제 한세실업이라는 종목은 오히려 OEM 사업이 지금 성수기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비교를 해본 다면 영업무역의 투자 포인트는 너무나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성수기는 지나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성장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영업무역도 오늘은 좀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텨도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고 접근할까요? 네, 영업무역도 가격 전략은 매수가 한 4만 5천 원, 조정이 좀 나오면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만 3천 원, 이전 신고가 수준이고요. 그리고 네. 신고가가 아니죠, 이전 고가 수준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만 1,500원을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무역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만 해도 5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 다 매수로 했고요. 가장 낮은 가격이 한국투자증권의 6만 5천 원, 그리고 현대차증권은 8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Y라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Y라는 종목 메디콕스입니다. 오후장 갈수록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마지막 종목 메디콕스인데요. 제가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은 지금 사실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안 좋은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네.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들을 오늘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메디콕스는 바이오 관련된 사업을 최근 많이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단키트나 진단치료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하려다가 이제 주가가 많이 좀 무너졌었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슈가 한 두세 가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상증자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생상품 손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상황이고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는 인슐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작 포인트 자체가 10월 20일에 이제 무상증자를 발표한 것부터 좀 시작이 되는데요.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당일날 수급은 별로 움직이질 않았지만 이러한 차익 실현 혹은 이제 무상증자를 했음에도 이제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다시금 주가는 조정이 나왔고 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인슐린 계약이 나면서 다시 주가는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14일 야간에 지금 파생상품 손실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자본금이 600억 수준인데 파생상품 손실이 120억이라고 합니다. 거의 20% 수준의 손실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오늘 메디콕스라는 종목이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슈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자본금의 20% 정도를 재무적인 이슈로 까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매니지먼트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메디콕스는 제가 오늘 좀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으로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손절가는 좀 어떻게 잡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손절가는 네, 네. 8,540원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네. 8,500원을 이탈하시면 필히 좀 손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8,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브릿지앤브릿지 강현우 과장과 함께 Y라노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